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하는 말씀을 하고, 하늘나라가 네 마음 속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 보면, 내 삶의 발자취 속에 천국이 있었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어린아이를 다 거쳐왔죠. 천국을 다 거쳐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느니라. 마음이 없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발자취 속에서 찾아야 할 천국이지. 천국을 어디라는 지도 속에서 찾으려니까 항상 애매한 거예요. 서울은 지도 속에서 찾을 수 있죠. 부산도 지도 속에 있고, 미국도 지도 속에, 세계 지도 속에 있어요. 천국, 하늘나라, 그건 어느 지도에 있습니까? 우주의 지도 속에 그게 있습니까? 그 지도 속에서 천국을 찾으려니까 어린 아이로 돌아가면 됩니다. 내 어린 아이 쪽에 천국이었다. 한 수행자가 참 수십 년 동안 수행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나무 밑에 앉아서 수행을 하니까 꾸밀 것도 없고 씻을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수행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길손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침을 뱉었어요. 더럽다고. 그런데 그 수행자는 그냥 평화로운 미소만 띠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침 뱉은 이가 화가 안 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수행자가 내가 화내는 걸 보시려면 30년 전에 오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뒷날 죄송해서 가서 사과를 했어요. 어제 한걸 정말 죄송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제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밖에 없습니다. 어제 나는 없고 어제 당신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어제는 다 바람과 같이 흘러갔습니다. 그 수행자가 천국을 찾은 사람이죠. 화내는 내 모습을 보렸다면 30년 전에 오셨으면 화내는 나를 볼수 있었을 겁니다. 참은 게 아니고 화가 없는 거죠. 이 재가 있어요. 재가 있는데 불꽃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마른 나무를 놓으니까 좀 있으니까 연기가 모락모락 나. 그 눈에 볼 때는 불이 없었는데 그 속에 불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가 가득 있는데 나무를 다 올려놨는데도 전혀 불이 붙질 않아. 그럼 불이 없는 거죠. 속에 불이 없는 거죠. 전자는 끝은 불이 없는데 속에 불을 다 품고 있었고, 후자는 겉에도 불이 없지만 속에도 불이 없는 거죠. 화를 내는 것은 화가 내 속에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 수행자는 자기 속에 화가 없어요.
화가 없으니까 화가 나올 게 없는 거죠. 다들 참지요. 제 속에 뜨거운 불이 있어. 딱 불이 속에 있어요. 뗄감만 갖다 올리면 바로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불이 나요. 평소에 다 친절하고 다 웃고 다 좋은데 좋을 때 좋은 거지. 기회가 되면 속에 숨어있던 화가 불쑥 왈칵 튀어나오잖아요. 없어서 안 나와야 없는 거지. 참는 것은 없는 게 아니에요. 몇년 신앙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하셨죠. 화가 없습니까? 부인한테 화안 냅니까? 남편한테 화안 냅니까? 화를 참죠. 꾹 눌려 참아요. 병이 들 정도로 참아요. 그 수행자는 어제 그렇게 당했는데, 어제 참 죄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없습니다. 저는 어제 당신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제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왜? 내 속에 화가 없는데 뭐. 다 어제를 안고 살죠. 나의 어제를 안고 살고, 너의 어제를 안고 살잖아요. 지옥을 안고 있으면서 천국을 믿는 거예요. 지옥을 내 속에 꽉 안고 있으면서 천국을 찾아다녀. 그런 천국이 어딨어? 짐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힘이 약한 거지. 야, 이 문제 너무 어렵다.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거지.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상식이에요. 이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작은 거지. 내 사랑이 작은 거지. 분명히 어린 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내가 천국을 거쳐 왔잖아요. 나도 어린 아이 시절이 다 있었으니까.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지금 내 속에 있다는 말 아니에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삶의 발자취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내삶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지도 속에서 천국을 찾아?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다 일체 유심조지. 바람이 많이 불면 바다에 가면 바다가 많이 출렁이죠. 호수의 그 물결도 물결이 흔들려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면 어제 물결에 흔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제 그렇게 출렁이던 바다인데 오늘 가니까 양탄자처럼 잠잠해. 어제 출렁이는 그 자욱이 없다니까. 나무가 바람에 막 꺾어질 정도로 흔들려요. 태풍이 불어서. 그 흔들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바람이 그렇게 흔들었지.
바람이 안 부는데 나무 지가 막 흔드는 나무가 어딨어? 그렇게 어제 막 꺾일 정도로 이렇게 불던 흔들리던 나무인데 태풍이 지나가니까 오늘은 미동도 안 합니다. 이파리 하나 흔들리지 않고 다 그렇게 서 있습니다. 어제를 기억하고 그 버릇을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물이 그렇고 나무가 그렇고 자연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다 어제 속에 살아요. 과거 속에 살고 나의 과거, 너의 과거를 다 기억하고 살아요. 어린아이는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뭐네살 먹는 애가 야, 내 3살 적에 그때 그런 후회와 미련이 있습니까? 내일 내가 어떻게 살까? 내일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오늘이 즐겁습니다. 그냥 오늘이. 오늘이. 천국을 찾지 말고, 천국을 배우지도 말고, 천국을 믿지도 말고, 네 삶에서 찾아라. 삶의 발자취 속에 천국이 있었어요. 언제? 어린아이 때. 노자가 왜 노자냐 하면 하도 엄마 뱃속에서 안 태어나서 기다리다 기다려 태어나 보니까 노인이 태어났어. 머리가 허연 노인이 태어났어. 그래서 노자예요. 그게 전설 같은 얘기가 아니고 어린 아이인데 늙은이로 태어났다. 어린 아이로 나와야 되는데 늙으면 아이 된다 그러잖아요. 늙으면 애 된다 그러죠. 어린 아이가 완성되면 늙은이가 되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어른 됐다,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심오한 철학이 있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거기 있습니다. 내 삶의 발자취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화내는 걸 보려거든 30년 전에 오셨어야 됩니다. 아내에게 화내는 걸 보려거든 10년 전에 왔어야 됩니다. 그말할수 있습니까? 그말할수 있으면 훌륭한 남편이죠. 내 화내는 걸 보려면 10년 전에 왔으면 됩니다 하는 아내가 있다면 내 남편에게 화내는 걸 보려거든 10년 전에 오셨으면 볼수 있었습니다. 그말할수 있으면 훌륭한 아내죠. 화가 없어야 화가 안 납니다. 다제 속에 불을 숨기고 있듯이 화를 내 속에 꽉 눌리고 있죠. 참고 있죠. 참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